네, 오늘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동화사를 비롯한 지역의 사찰에서도 봉축법요식을 엽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을 위한 추모법회를 열 예정입니다. 윤태호 기자 보도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화사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동화사 설법전 앞 특설 무대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을 거행합니다. 향과 꽃, 음식 등을 부처님에게 올리는 육법 공양을 시작으로 부처님의 몸을 씻어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반불의식, 주지스님의 설법 등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봉서루 앞마당에 대형 팔각 등을 설치해 신자들이 추모의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지난해 성탄절을 앞두고 주지 성문 스님이 교구청을 방문한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지난달 20일 부활절날 동화사를 방문해 부처님 오신 날을 미리 축하했습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대성사는 어제 저녁 7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과 전야제를 가진 데 이어 오늘 오전 10시부터 봉축 법요식을 엽니다. 오늘 법요식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을 추모하는 법회를 따로 열 계획입니다. 대한불교 진각종을 비롯한 다른 불교 종파들도 오늘 오전에 일제히 봉축 법요식을 여는데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애도 차원에서 산사음악회 등 축하 기념 행사는 가급적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